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자화식 중에서 지수법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곱 또는 몫의 거듭제곱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함께 보도록 하죠.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a m제곱의 괄호 n제곱을 간단히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의 m 곱하기 n제곱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즉,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의 합과 같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의 곱과 같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곱의 거듭제곱을 알아보겠습니다. 2 곱하기 3의 괄호 세제곱은 2 곱하기 3을 몇번 곱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2 곱하기 3을 3번 곱한 것이죠. 한번 써볼까요?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자,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괄호도 쳐보죠. 그런데 곱셈의 교환 법칙을 적용하면 2가 3개, 3이 3개니까 이것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써도 성립하겠죠? 자, 그런데 2를 3번 곱한 것을 간단하게 고치면 뭐가 된다고 배웠나요? 그렇죠. 2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3을 3번 곱한 것은 3의 세제곱이 되겠죠. 결국 2 곱하기 3의 괄호 세제곱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과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된 식을 생각해 봅시다. AB의 괄호 세제곱입니다. 자, 이것을 풀었으면 AB를 3번 곱한 것이니까 AB 곱하기 AB 곱하기 AB로 쓸수 있는데요. AB라는 것은 중간에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로 풀어 쓸수 있고요. 자,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A가 3번 곱해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A 곱하기 A 곱하기 A로 쓸수 있고 그 뒤에 B 곱하기 B 곱하기 B로 바꿔 쓸수 있겠죠. 자, 그런데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a의 몇 제곱? 그렇죠. a의 세 제곱. 그리고 b 곱하기 b 곱하기 b는 b의 몇 제곱? 그렇죠. b의 세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곱셈 기호 생략할 수 있으니까 a의 세 제곱, b의 세 제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b의 괄호 세 제곱은 a의 세 제곱 곱하기 b의 세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곱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법칙이 성립합니다. n이 자연수일 때 ab의 괄호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과 같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 곱하기 3의 n제곱은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2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쓸수 있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곱하기 b의 5제곱은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a의 5제곱 곱하기 b의 5제곱이라고 쓸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몫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분의 2의 세제곱은 3분의 1을 몇번 곱한 것일까요? 그렇죠? 3분의 2를 3번 곱한 것이죠?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분수를 곱할 때에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죠. 따라서 3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우리가 3의 세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세제곱이라 쓸수 있겠죠. 결국 3분의 2의 괄호 세제곱은 3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된 식을 생각해 봅시다. a가 0이 아닐 때 a분의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a분의 b를 3번 곱한 것이죠. 따라서 a분의 b 곱하기 a분의 b 곱하기 a분의 b로 쓸수 있고요. 자, 여기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a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b 곱하기 b 곱하기 b가 되겠죠. 자, 그런데 a를 3번 곱하면 a의 세제곱이고요. b를 3번 곱한 것은 b의 세제곱이므로 a분의 b의 세제곱도 결국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에서 두수 a, b 각각에 붙어 있는 지수 3은 a분의 b의 세제곱에서 지수 3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몫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법칙이 성립합니다. n이 자연수일 때 a분의 b의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과 같다. 물론 여기서 분모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곱의 거듭제곱과 함께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데요. 자, 곱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나요? 자, AB의 괄호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곱 또는 몫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a 세제곱 b 제곱의 괄호 5제곱을 계산해 볼게요. 자, 이것은 a 세제곱의 5제곱 곱하기 b 제곱의 5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런데 a 세제곱의 괄호 5제곱은 a의 자, 이 지수를 어떻게 하는 거였죠? 그렇죠. 곱하는 거죠. 3 곱하기 5가 되고요. 그리고 이 b제곱의 괄호 5제곱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b의 2 곱하기 5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의 15제곱 곱하기 기호는 생략하고 b의 10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문제 x분의 y제곱의 괄호 3제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x세제곱분의 y제곱의 세제곱으로 쓸수 있죠. 그런데 분자 y제곱의 괄호 세제곱은 y의 몇 제곱이 되나요? 그렇죠. 2 곱하기 3제곱이 되죠. 자, 그럼 이건 결국 x세제곱분의 y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를 해봅시다. 먼저 a 네모 제곱 곱하기 b의 괄호 제곱은 a 네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좌변을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 보면요. 자, 이것은 a 네모 곱하기 e 곱하기 b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게 a 네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 되어야 하므로 자, 우리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네모 곱하기 2가 4가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모 곱하기 2는 4. 자, 그럼 네모에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네모는 2가 되겠죠? 이번에는 y 네모 제곱분의 x 세제곱의 괄호 제곱은 y 네 제곱분의 x 네모 제곱이 된다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좌변을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고쳐보면 분모는 y 네모 곱하기 2가 되겠고요. 분자는 x의 3 곱하기 2가 돼서 x의 6제곱이 되겠죠. 자,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우변은
y 4제곱분의 x 네모제곱이라 써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분자는 분자끼리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네모에는 6이 들어가겠고요. 자, 분모는 분모끼리 같아야 하므로 이 네모에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2가 들어가겠죠.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곱도는 몫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법칙이 성립합니다. n이 자연수일 때 a, b의 괄호 n제곱은 a,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과 같고 a분의 b의 괄호 n제곱은 a, n제곱분의 b의 n제곱과 같다. 이 식에서 분모가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a는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복습해 보시고 모두 이해가 되시면 형성평가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